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크한 엄마 역할을 맡은 우리 시크한 딸들의 엄마입니다. 김희애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놀랍지 않아요? 네 분이 다 닮지 않았어요? 어떻게 드라마에 계속 인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네요. 이 드라마를 22년 만이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. 우선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원작도 먼저 읽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겪었을 법한 이야기. 엄마. 피하고 싶지만 또 한 번쯤은 내 아이가 피해자일 수 있고 또 거니까 잘 먹자.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오늘도 괜찮아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를 저는 겪었었고요. 기다린 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세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같이 참여하고 싶은 충분한 우아한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출연하게 됐고요. 또 무엇보다 같이 출연하게 된 배우들이 너무 좋았어요. 우리 너무 아름다운 고아성이한 김유정이한 김향길.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에요.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 딸들 또 김유정 양은 또 우리 딸의 친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.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. 그리고 또 전작 그 완득이를 네. 연출하셨던 이한 감독님. 제가 완득이를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. 사실 그렇게 좀 스토리가 좀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았겠다 생각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게 와서 잘 풀어서 예. 네, 행복을 저한테 줬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억에 이한 감독님이랑 꼭 같이 하고 싶은 또 같은 제작 팀들하고 같이 일하게 된다고 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죠. 아니요. 아니 뭐 질문하나 대답을 5분 해주셨는데 네. 근데 예, 뭐 하나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니 근데 지금 김희애 씨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작품을 안 할 이유가 그 어디에 하나도 없네요. 네.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성동윤 씨 그리고 유아인 씨 또 유아인 씨는 전에 그 완득이에서 인연이 있어서 두 번째 꼭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 옆집 총각으로 나오는데 의외의 모습을 또 여러분들께 선사를 해드릴 겁니다. 유아인 씨. 죄송합니다.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네?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제가 저기 요즘 드라마 찍고 있는 게 있는데요. 좀 그런 사이예요. 축하드려요. 너무 좋겠다. 그 수상한 옆집 총각 오대호 역할을 맡았는데요. 굉장히 캐릭터도 유니크하고 어떤 사람이 역할을 맡을까 저희는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. 근데 유한 씨가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고 또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하여튼 너무 행복했었고 그렇게 작은 역할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.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하여튼 전 너무 감사해서 유한 씨 다음에 뭐 주연하는 거 옆집 아줌마 역할 제가 해주겠다고 했더니 좋다고. 그런데 이번에 만나셨어요? 예, 그래서 이번에 또 같이 드라마에서 만나게 됐는데 또 이번엔 영화 얘기만 좀 해야죠. 갑자기 드라마 제작 발표면서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매력적이에요. 예, 제가 이제 아무리 후배라도 저렇게 자신감 있고 무서운 게 없을 정도로 그 연기에 그 몰입하는 집중력이 요즘 다 저렇게 하나? 저 나이 또래가?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집중력이 좋고 정말 이 영화의 오대호 역할을 유아인이 안 했다면 누가 했을까? 그 정도로 했을 정도로 너무 신선하고 그 전에 이런 캐릭터가 누가 했으면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었어요.